전체 룰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래프트 시작해야지. 오케이. 가, 가. 아, 오늘은 불꽃 튀는 스토브리그 레이스로 유재석 씨와 양세찬 씨가 구단주, 다른 선수들은 신인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코치 참. 예, 구단주는 류현진, 김광현 선수가 이 사람이 구단주면 싫을 것 같은 멤버로 꼽은 두 사람이 구단주가 됩니다. 뽑혔어. 뭐라고? 아, 뽑혔어. 이거 기분 너무 나쁘다. 뽑혔어. 아, 잘했다. 잘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악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왜? 둘이 구단주가 계속 궁금했거든. 이게 납득이 되네. 아니 어이가 없네. 아 진짜 제 오케이 가봐 가봐. 오케이 예, 좋아. 자 두 구단은 미션마다 승패에 따라서 차등의 구단 머니를 획득하게 되고요. 구단주는 라운드마다 본인 팀 선수들과의 연봉 협상을 한 뒤에 획득한 구단 머니로 선수들에게 연봉을 지급하면 됩니다. 아 어차피 지금 연봉 협상 할 선수 두 선수밖에 그래요. 없어요. 그래요. 다 방출이야. 나머지는 돈 주고 지금 들어온대도 아니야. 500원, 500원. 벤치크리엄 준비 안 해요? 벤치크리엄. 뭐라고요? 벤치크리엄. 이렇게 싸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팔을 엎어야죠 가서. 구단주는 구단주 간의 대결로 두 구단주 중 최종적으로 돈이 더 많은 1인이 우승하게 되고 상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돈이 적은 나머지 1인은 벌칙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수들도 선수들끼리 대결을 해서 8명의 선수 중 돈이 가장 많은 선수 3명이 우승, 상품을 획득하게 되고 돈이 가장 적은 1인은 벌칙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팀 선정을 위한 신인 선수 드래프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떨린다 떨린다.